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, 민주, 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국제 행사가 전남에서 처음 열렸습니다. 2021 김대중 평화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, 끊이지 않는 전쟁과 빈곤 등 위기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. 이 평화회의에는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,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등 세계적 지도자와 석학 등 35명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등 국내외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도 잇따랐습니다.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, 민주, 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.